Hi, my name is Fire! 우리 인트로 개록 같았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민물새우 수천 마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는 지역에 가면요. 민물새우를 한 번 팔 때마다 수백 마리씩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잡을 수 있는 거는 수천 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민물새우 렉기, 그 조그마한 렉기들 잡으려고 지금 5시간 동안 차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타기 싫어요. 같이 폐차해요. Let's go! 자, 이렇게 멀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가장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멀리 가는데 없을 때 진짜 괴롭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차를 타고 현도 5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5,000마리 잡으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랑 오늘 같이 잡아볼 건데 그분이 누구냐면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자, 하다가 청년분인가 풍천장어TV님 저번에 드렁어리를 저희랑 같이 잡으셨는데 그때 제 댓글에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한민관 씨와 학방 잘 봤다. 근데 여기서 또 새우를 엄청 많이 잡으신다고. 네. 근데 지금은 새끼를 많이 깐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먹을 정도 한 4-5kg 정도. 4-5kg만 잡을 수 있어요? 네. 민물새우를요? 네. 그 정도면 족대로 풀면 한 뭉태기씩 잡히는 거 아니에요? 한민가씨. 그렇게 잡힙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한번 족대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가 포인트인데 포인트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데를 쓰면은 엄청 많이 나오신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요? 너무 높은데요? 아, 일로 가야 돼요? 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요. 네. 밑에 돌이어가지고 다. 여기 보세요. 어휴, 어머니. 어, 죄송합니다. 이걸 잘못 받고 넘어지면은 대가리 바로 깨져서 러머니 대상 통고. 여기에 있다고? 있어, 있어. 어디요? 어, 이거 엄청 많아. 어디요? 이쪽에 막 돌아다니잖아. 어, 이거 새우예요? 네, 새우. 물고기 같은데? 그런가요? 고기인데요? 이쪽에서 저기까지 뜨고 나와요. 아, 여기 밑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 풍천장어TV 형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막혀있구나, 안에가. 야, 이런데 이렇게 많다고? 자, 여러분, 풍천장어님이 여기 아프리카 키셨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 100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헌터팡 잘생겼다. 어,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반대. 아, 반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어, 그럼 반대로 가겠다. 반대로, 근데 형님 나오실 수 있어요. 구멍, 저기 너무 작은데? 하다 보니까 다 들어. 역시, 민물새우계 한민관. 자, 우리 형님, 여기서 나오실 거예요, 이제. 많아요? 여기도 발로 찰까요? 여기 좀 밀어야겠다, 이렇게. 와, 이렇게. 오, 형님, 조심하세요. 뭐야, 이게. 대박이다. 블루길도 있어요, 블루길. 오, 아니, 이거 새우, 이게 무슨 새우지, 이거?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세요. 민물새우가 저는 요만한 거 생새우 말하는 줄 알았는데, 경이로운데. 형님, 벌써 200g 잡았는데요? 와, 뭐야, 이게. 컨텐츠 끝, 여러분, 퇴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처음 봤어요, 저 그죠? 맞아요. 아니, 그리고 새우가 무슨 새우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새우예요. 형님, 저도 여기 밑으로 들어갈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말랐네. 내가 속초계 합리관이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진 거 지금. 이게 많이 없어진 거라고요, 형님? 얘네 다 산란했네. 그죠? 알이 안 배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민물새우는 생이새우랑 야마토새우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종이 뭐지? 그러면 블루길도 이거는 생태교란종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가겠습니다. 얘네 조그만 애들을 살려줄게요. 천장으로. 어, 얘 놔줘야지. 많이 잡았을 때 이거 꽉 차였어요? 이거 다 채우고 한 통 보내고 이제 또 관절. 오늘 안 될 것 같죠? 다 채우는 거. 잡았자 3분의 1 정도? 아, 여기 3분의 1 정도? 네. 어, 그것도 엄청나네요. 1,000마리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새우. 아, 여기도 있어요? 저 한번 해볼게요. 갈게요.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왜요? 새우가 보여요. 진짜로? 네. 우와, 씨. 어, 뭐야? 어, 많진 않아요. 어, 별로 없네. 형님 좋은 포인트 했네. 그러니까 첫 번째 형님이 너무 말도 안 됐어요. 진짜 먹었어. 방금 잘생겼다 헌터 나온 것 같은데? 별풍선 제가 쏠 순 없나요? 어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이제 적응해서 일로 갈게요. 네, 재밌어요, 들어간 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신음소리가 나오네. 여기 많을 것 같다. 자, 보여주세요. 어때요? 오, 바로. 제가 발로 쳐줄게요. 오, 그래도 많이 잡으셨다. 속상하다. 첫 번째 우리 민간이 형님이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와, 그래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은 거예요. 더 많이 잡고 싶었는데. 오, 많은데요? 어. 많아요. 이게 반대쪽. 반대편도 있어요? 이거 힘드네, 컨텐츠. 계속 올라가야 돼. 역시 고생해야 맛있죠. 허리 숙이기 더 낫네. 자, 들어가세요. 새우가 들어가는 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 보여요. 어때요? 오! 와, 맞아. 오케이. 와, 맞아. 어, 베스다. 베스 새끼네. 다 챙겨야 돼, 이거. 오, 자, 여러분, 이게 족대지 세 번에 나온 겁니다. 베스 새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베스 새끼입니다. 큰 거만 보다가 작은 거 보니까 귀엽죠? 네. 근데 나쁠래요. 여기 한번 더 떠볼까요? 저 한번 떠볼게요. 이런 데는 지금 밑에 공구리라 바닥을 찍어야 돼. 밑에가 열려있는 거예요, 지금? 아, 열려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털면서 가볼게요. 이게 얘들이 새우가 뒤로 튀거든요. 네 마리 잡은 것 같아요. 민물새우 마리당 10푼 계산해 준대요. 마리당 10푼? 네, 지금? 네 마리. 아니야, 지금 다섯, 25, 44, 44, 44, 44, 알벤 거 2,000마리. 알벤 거 2,000마리 포함 아니에요?
아, 따가! 어, 와, 피난다. 피난. 와, 진짜 이마. 아프다. 애새우들이 주둥이에 뿔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바다새우였으면 이러다가 비브리오 폐해충 바로 걸리는 거예요, 진짜. 와, 이거 아프네. 와, 여러분, 그래도 요거 딱 두 배 잡고 갈게요. 근데 처음에 형님이 잡은 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잊을 수가 없어요. 형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우리 형님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아, 역시, 달라. 역시 여러분. 저 손을 보시죠. 오, 섬세형. 오, 있어. 와, 뭐야. 별로 없네요. 형님, 거기 들어가셔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위험해요, 위험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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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아, 역시, 새우계 한민관. 와. 많은데? 아니, 많아요. 지금 많이 잡으셨어요. 야, 이게, 아니, 진짜. 오. 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어, 열로 반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들어가세요. 자, 과연. 들어. 와.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바로 해보시는 거 어때요? 어, 예. 예, 한번 긁어주세요. 그러자. 와, 오, 쌓여. 여기서 나와라. 오, 개 많은데요? 와, 와, 미쳤다. 민물새우 이렇게 잡는다고, 진짜로? 저도 한번 쓸어볼게요. 형님, 이거 완전 민물새우죠? 네. 바다새우 아니죠? 제가 제 스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붙어있는 애들 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잡혔죠? 잡혔어요. 자, 이제 저 굴 있죠? 저기서 새우를 다시 몰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몰아야 된다고요? 저쪽이 가서 이런 식으로. 저기는 별로예요. 이게 끌고 가면 되는데, 저기에서 끌고 가면 새우들이 저쪽으로 다 올라가 버려요. 저기 또 다른 길이 있어서 그래요? 아. 어, 뭐야? 여기도 좋아 보이는데? 저기 수로 새우 모이는 게 보인다. 진짜로? 네. 오! 오, 왜 괜찮죠? 있어. 아, 뭐야? 우리 형님. 안정성이 달라요, 여러분. 보이시죠? 자, 뒤에서 탈출한 애들 맛 쓸게요. 지금 쪼르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잡혀요? 어, 없네요, 형님, 여기는. 우리가 저쪽 이제 몰아 내려갑니다. 오! 어, 어, 어부님이 제일 많이 잡았어요. 아싸. 아, 야, 이거 쉽지 않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객진이다, 하객진. 게 힘들죠? 저 지금 랄근으로 버티고 있어요. 이거 대박 나 있는 거 아니에요? 뭐요? 어, 뭐요? 우와, 나는. 오, 뭐야? 많아. 쉬면 안 돼. 자, 새우 잡아먹자. 와, 새우 막 튄다. 이제 보이네. 여러분, 이거 개 노가다인데? 형님, 쉬면 안 된다면서. 형님, 왜 쉬세요? 됐어요? 됐어요? 우와, 어머니 뭐야? 우와, 어머니. 형님보다 많이 잡았는데요? 와, 형님 대박. 어, 어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모아놓은 거. 우와, 여러분 이게 다 새우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형님 열받아서 더 하고 있어요. 이겼다. 와, 나도 많이 잡았다 생각했는데. 좀 많죠? 많은데요? 네, 적지 않아요. 이쪽에 또 새우가 몰려있고. 저기 안에 또 해야 돼요. 아, 우와, 와, 어머니 진짜 개 대박 났습니다. 어느 시즌에 커져요, 제일? 4월달, 5월달, 6월달. 아, 4, 5, 6. 이런 애들이 8월 중순 되면 또 커져요. 이런? 아, 이런 애들이 8월 네. 중순 되면 또 커지고, 그럼 네. 9월에 또 네. 커지고. 9월에 한 번 더 올까? 괜찮은데? 다음에 오실 때는 새벽 6시. 20 터질 때? 네. 20 털 때 딱 되고 있으면. 최대 몇 키로까지 잡아보셨어요? 한 번 딱 들었을 때? 22키로. 한 방에. 거짓말. 족대가 들려요? 들지를 못했어, 진짜, 이러고. 오. 아. 그 영상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와, 대단하십니다, 진짜. 22키로 어떻게 잡아요? 오. 오요, 많아요. 그 솔방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죽어있는 새우 발견했는데 집게 있잖아요. 진거미 새우입니다. 이거는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살아있는 거는 색깔이 절대 안 이렇거든요, 진거미 새우가. 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족대로 계속 잡는데 또 다른 잡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새우밥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초강렬 유인용 집어제라고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기다 이제 뿌려두면은 여기다가요? 네, 지금 뿌려뒀거든요. 아, 10분 정도 있다가 하면 이제 야매들이 냄새 맡고. 아, 진짜요? 저희 있어도 얘네 오나요, 먹으러? 네. 좀 더 뿌려도 되죠, 형님.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저런데 그냥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된답니다. 흩날려라 새우밥. 멋있죠? 아, 멋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흩날려라. 오, 맛있는 냄새 나죠? 집어 냄새 나네. 가위가위보? 아, 네? 이거 새우 냄새 나는 집어지는 아니죠? 그러면 새우들 사이코패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로에한테 알로에 주스 주는 느낌이잖아요. 새우 냄새 나. 그래요? 동료를 주는 거였고. 아, 진짜 새우 냄새 나죠? 새우 냄새 나죠? 이 사이코패스네, 이거. 사이코패스 새우들아, 와라. 자,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해보면은 더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형님, 처음 딱 걷었을 때보다 많이 잡힐까요? 이렇게 하면은? 해봐야죠. 10분 뒤에 한번 해볼게요. 어, 형님, 여기는 미끼 조금 뿌린데. 여기서 저 얼마 못 잡았거든요? 보여주실 겁니다. 어, 이건 뭐야? 어, 저기 팔 터시는 거 보이시죠? 어, 올릴 때도 터는구나. 어때요, 형님? 오, 어, 뭐야? 오, 많다. 와, 형님, 역시. 새우가 다 빠져. 그런 새우는 저희도 괜찮아요. 저희도 큰 새우들만. 아, 빠지네. 그래도 블루길 베스도 잡아서 좋아요. 이게 수문을 열면은 저 위에는 저수지에서 물이 쫙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 베스 새끼, 블루길 새끼, 뭐 붕어, 새우 이런 게 엄청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때 요런 데에 족들이 되고 있으면 미친 듯이 잡히는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늦은 답장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풍천장어TV님이 뭐 잡으실 때가 가장 좋으세요? 네, 답장이 안 오는 거 보니 그냥 다 싫은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방금 확인사살. 진짜 갑자기 댓글 없어요. 빨리 안 나와? 잘생겼다는 말밖에 안 올라오는데. 근데 죄송한데 그 잘생겼다 어부님한테 하는 거야? 장어 잡을 때가 좋쥬. 아 역시 저 잘 때. 주디누나 영화한 거 아니야? 누님 분이세요? 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아니 이제 방송으로. 아 방송으로 네. 하시는? 아 그래서 이게 장난치는 그냥 저 잘 때요. 자 여러분 이제 노닥거리 동안 10분 지났거든요. 자 요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관통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제발 제발. 자 오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 좋아, 나쁘지 좋아.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잡았죠. 새우 밥도 다 가져왔네. 아 저 다시 여기로 들어갈게요. 잠깐만 이거 퉁퉁 건드렸다가 수문 닫히면 허리 개 작살나는 거죠. 어 방금 퉁퉁 소리 나가지고 작두예요. 작두 타타타 그 보디 오셔 작구. 저 얼마 잡았어요? 오 많이 잡았어요. 아우 괜찮네. 나 이런 거 잘하네. 새우를 좋아하네. 저거 새우밥 나중에 얼려서 은혜 줘야겠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충분하니까. 사이드 저쪽 사이드 여기 여기 이쪽. 거기 마지막으로 딱 마지막. 털고 갈까요? 네 마지막. 아유 마지막. 역시 어때요? 어유 집어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일로와 어때요 어머니? 아 괜찮아 쌓이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짜증나. 짜증나. 마지막 여기 딱 한번 갑시다. 오 별로예요. 짜증나. 오, 조심하세요. 거의 작두 타요. 어, 렉시. 어때요, 어머니? 아이, 괜히 했어. 어머니, 바로 돌아서 나오시면 돼요. 작두 맞았어. 괜히 했네. 여기까지 딱 긁어서. 저기도 가래요, 저기도. 어머니, 제가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머니, 반대편에서 하시고, 제가 여기서 한번 발로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여기 벽면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아래서 만나요. 어머니,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기 찰게요. 오케이. 됐어요? 오! 대박! 와, 마지막에 대박 났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 여러분, 마지막. 오, 마지막 진짜 많다. 자, 여러분, 지금 요만큼 잡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러면 한 키로수 몇 나가요? 1, 2키로 나갈 것 같죠? 지금 이게 한 2.7키로 정도. 인간 저울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짜증나요? 짜증날 뻔했는데, 좀 괜찮았어요. 아, 푸드사 팀이네, 역시. 오늘 또 좋은 포인트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곰팡이 분들한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오늘 이제. 우리 형님, 항상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진행 멘트를 하지. 아, 형님,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에서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유튜브 번창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저도 한번 번창했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 새우 수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살면서 민물새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곳은 처음 봤어요. 자 여러분 이 민물새우를 한번 보시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민물새우들은 생이새우, 진거미새우, 토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CRS라고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새우들은 굉장히 예뻐요.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있는데 비싼 거는 한 마리에 400만원 이렇게까지도 가서 새우들이 번식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돈벌이로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 잡아본 새우 중에 새뱅이나 생이새우, 진거미새우, 줄새우 요 정도만 잡아봤는데 이번에 잡은 요 새우는 어떤 새우인지 모르 했거든요. 근데 민물새우치고 굉장히 CR이 커요. 우리 냇가에서 새우 저번에 잡았을 때 보면은 다 요만하고 이러잖아. 되게 작잖아. 난 좀 큰 거 잡았지. 그 와중에 너는 그 말이 나오냐 지금. 민물새우가 요만하다는 거는 저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기수에서 사는 새우라고 해가지고 밑에 지방에 사는 백새우라고 부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잡아본 새우 중에 커가지고 굉장히 지금 놀랍고 두근거리고 은혜가 자랑할 때마다 은혜의 뺨을 한 대 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한번 맞을래? 왜? 말을 오늘 왜 이렇게 더듬지? 아 오늘 제가 말을 좀 절었어요. 물론 말이 안절게 편집이 돼가지고 안절게 나올 거예요. 그치 성원아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은혜한테 한번 맞고 시작할게요. 오 예. 너무 세게 치지 마 내가. 근데 이런 거는 살짝 정신 차려라는 그 느낌. 알겠지? 치자마자 바로 멘트 친다. 자 그래서 오늘 주먹은 조금 많이지 않냐? 어? 눈두기랑 호구멍 그랑 똑같아. 그 댓글 가끔 있더라. 그치. 어, 해롱이 같아, 해롱이. 해롱. 혀가 왜 이래.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새우로 뭘 먹을 거냐? 바로 새우볼 카레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잘 왔습니다 여러분. 새우를 으깨가지고 새우볼을 만들어서 카레에 쫙 뿌려가지고 새우볼 카레라이스를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러려면 요래끼들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오랜만에 잘 맞았다.
핫도 혀를 자르고 싶다. 하나 둘 셋. 워터야. 그렇지. 조조조조조조. 제가 딱 잡을 때 보니까 찔리면은 굉장히 손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바다 새우잖아요. 정말 놀랍겠지만 바다 생새우를 까다가 찔려가지고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새우 깔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바다 새우. 하지만 민물 새우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해요. 걸려봤자 디스토마기 때문에. 디스토마도 뒤져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새우들을 몽둥이로 다 으깨버릴 겁니다. 은혜야, 내 것만 한 몽둥이 하나 줘봐. 네. 걔가 좀 더 크네. 너 이거 몽둥이 확대했니 혹시? 어. 그대로 나 따라와. 띠리리리리 놓다. 그럴 순 없지. 자, 요 몽둥이로 여기다가 새우를 옮겨가지고 한번 으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오야, 이거 은근히 잘 으깨져가지고 내가 너무 재밌다. 왜? 아니 카메라 준비가 안 됐는데 얼굴부터 준비하면 어떡해. 다시? 은혜야, 이거 너무 재밌어.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안 할래.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빨. 여보세요? 아니, 촬영. 자기는 어디야? 아, 진짜 내 마음 들게? 전 모르겠지 뭐. 브루님! 자, 근데 여러분 약간 이변이 생겼습니다. 왜 검해? 검었지. 아, 원래 검해? 내장이 있겠지. 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 간 거는 새우젓 냄새 나네요. 제가 생선을 좀 많이 갈아가지고 맨날 상세 비린내만 났었다가 새우젓 냄새 나니까 좀 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 갈았으면 간 거는 여기다가 또 빼줄게요. 줘봐. 뭐를? 그거. 어, 해보고 싶었구나. 아. 알겠어, 한번 해봐. 내가 아까 넣은 거보다 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 더 크게. 더 크게. 지빈도 왜 창피하지? 더 크게 한 번만. 조져. 아. 야이씨, 근데 진짜 좀 극혐이다. 어우,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해? 나와봐, 사. 자, 여러분, 이렇게 저기 있는 거 계속 다 은혜가 해줄게요. 라삭라삭 해줘. 라삭라삭. 아, 잠깐만, 손 안 보였어. 라삭라삭. 아이, 귀여워. 넣어봐, 사.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갈렸어요. 그리고 저와 은혜의 랄근은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난 아니야, 난 얇아. 너 팔 줘봐. 팔 힘 줘봐. 쭉 펴. 야, 이씨, 장난 아니야? 다 갈라지고 있잖아, 여기. 야, 여기 뭐야? 몽고반 점이야, 이거? 점. 그냥 점이야? 응. 아. 너 근데 이 팔꿈치 왜 이렇게 검해? 아니야. 아니, 너 엄청 검어던데? 나 깜짝 놀랐어, 거기. 아, 미안해. 아니, 씨. 그거면 나는 거의 빨 수 있어. 내가 싫어.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큰 볼에다가 싹 다 넣어줄게요. 와, 쉐터퍼. 이거 신문지. 장마철에 밖에 있는 신문지 아니에요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요 새우에다가 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란장. 아씨, 오늘 콜라보 할래? 아니. 아, 뭔데 이씨. 아니, 너가 하다가 갑자기 하기가 싫어. 아, 내 거야, 따라하지 마. 제발 란장을 한 큰술만 넣을게요. 자, 한 큰술 넣는 이유는 바로 또 러그러그러그. 자, 소금이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한 큰술만 넣은 거예요. 이제 그만! 나대지 말고 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빡빡빡. 자, 다음은 바로 루트루트. 자, 롱후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자, 그리고 사실 새우벌의 가장 필수적인 예쁨도 있고 풍미도 좀 살릴 수 있는 거 바로 당근. 아, 솔직히 나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바니바니 당근. 재밌는데? 다시 한 번. 바로 야야. 이렇게 잘하는 척하면 돼요. 뭔지 아셨죠? 자, 그리고 얘네를 잘게 조지면 됩니다. 잘하는 척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썸녀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걸 해줄 수 있잖아요, 얘들아. 썸녀를 초대를 해. 나 픽업 아티스트 빙이야, 뭔데? 얘들아, 썸녀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거 요리를 해줄 수 있잖아. 그럴 때 당근 같은 거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란다. 자, 그래서 잘하는 칼 쓰는 방법 알려줄게. 초보때는 칼에서 다 티가 나. 이렇게 앞에 끝에 45도 딱 잡고, 아, 손톱은 내가 지금 긴데 코팔려고 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약간 컴퍼스 돌리듯이 삭삭삭삭.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속도로 하면은 썸녀가 바로 집을 나간단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표정은 이렇게. 좀만 기다려. 바로 나가지. 니 몇 명 사귀어봤냐? 야, 참아. 야, 참아. 아, 진짜. 와. 보고 있나, 엑스들? 이렇게 변했습니다. 은혜가 데려갔다. 감사해라. 야, 니가. 니가 할 말 아니지. 감사해라. 아니, 내가 감사하다고. 아, 그지? 어, 알랄라. 알랄라. 어? 뭐야? 내 거야, 그리고. 아, 니가 안 할 줄 알고 나 했는데 왜 우리 통했어? 통한 게 아니라 니가 내 걸 쓴 거잖아. 근데 은혜야, 잠시만. 내가, 이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할 때 개지랄하지 마. 니가 그럴 때 개지랄하자. 그럼 내가, 하면서 내 모습이 더 비참해져. 뭔지 알지? 아. 다시 할게. 엎드려 절박했는데도 좋네. 자, 여러분 이렇게 넣었으면 이제 마지막 필살기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은혜야 롬나 확대 롬나 확대 롬나 확대 롬나 확 롬 롬나 달달 재밌다. 와 개빡세게 온다 이거. 자 그럼 이제 바로 조조조조조조조. 근데 여기다가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있죠 요거. 아니 그거 너무 많네. 은혜야 리 기름. 리 기름이라고 나왔구나. 자 여러분. 아니 그거 너무 안 될 것 같아. 살짝 넣겠지. 왜냐면 이거를 밀가루에 뭉쳐야 되는데 왜 기름을 잡아. 아 그러면 또 안 뭉치니까. 그래. 알겠어. 넣지 마. 안 넣어. 옆에 두는 거야. 올리라고. 아, 올리면 떨어져. 그렇지. 살짝만 향 때문에 그래. 응. 오 지금 바로 퍼먹어도 될 것 같아 향. 향 진짜 좋은데 은혜야? 아 오빠. 왜? 아 쓸 거야. 아니. 너 표정 진짜 정 떨어졌구나. 전 엑스 여친들 나한테 감사해.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뭉쳤으면 마지막으로 넣어줘서 꽉꽉 뭉쳐주겠습니다. 자 바로. 릴라로 꾸적꾸적꾸적꾸적꾸적꾸적꾸적 조져 비벼 조져 비벼. 은혜 외쳐. 섞어 믹스 잠시만 나이대 확 떨어지겠는데 6,7세로 가는 거 아니야 은혜야? 자 여러분 지금 엄청 걸쭉해 졌거든요. 보세요. 오우.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들을 새우 볼처럼 한 요만한 크기로 한번 딱딱딱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면 또 익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고 알차게 딱 해버릴게요. 그리고 얘를 기름에 하는 게 아니고 물에다 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땅땅하고 작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와. 왜 우와라고 했어? 세상 록 같아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딱 동그래지거든요? 동그래지면 여기다 딱 놓으면 돼요. 거기에 놓으면 괜찮을까? 오, 야, 안 되겠다. 그러면은 종이호일을 깔아. 종이호일을 깔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뭉쳐지지가 않아가지고 은혜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은혜가 이런 것도 잘 뭉치거든요? 터키 아이스크림. 저 아이스크림 주세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그래, 딱 젤라또 점성이어가지고 뭉쳐지지가 않아. 오빠 이걸 좀 끓이면서 바로 넣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일단 그러면 물을 먼저 한번 끓여볼게요. 하나 둘 서희! 워터야! 워터야는 거의 이제 내가 하는 거야? 나 목 아파. 날로 먹네. 자 그럼 바로 후라이팬! 팅! 그리고 바로 원, 투, 트리, 포! 포파야! 사실 이게 불 나면서 파야 해야 되는데 인덕션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서운했는데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네 번 누르더니 포파야! 자 여러분 일단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물 끓고 있거든요. 은혜야 빨리 처음 만들었던 거 먼저 넣어볼게요. 이거 꺼내봐. 뭐? 국자. 국자? 왜? 그거는 물에 푸는 거 아니야 은혜야? 오 괜찮은데? 오 좋은데? 자 여러분 지금 다행히 퍼지진 않고 그대로 익을 것 같거든요. 오! 야 씨. 아 이거 좀 똥 같지 않아? 야 너 딱 먹어. 자 여러분 일단 6개만 해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랩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떠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떠오르면은 반대편 한번 뒤집어줄게요. 지금 어느 정도 되게 딱딱합니다. 이게 분명히 떠오르면 익은 거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절대 지금 익은 게 아니고 나 김이 왜 이렇게 서렸어? 이분의 1인칭 수첩 아니야? 다들 고통 받으셔야죠. 나만 받을 수 없다. 보고 있나 X들. 나한테 감사해라.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거 같거든요. 대략 한 20분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턴업. 자, 여러분 그나마 요 녀석이 제일 동그래요. 영상으로 봤을 때 어때? 어차피 곰팡이 분들은 영상으로밖에 못 봐. 어때? 그냥 그래. 아, 맛있어 보인다고 해야지 그래야. 정말. 그걸 맞춘 거지. 아, 그 어떠냐는 게. 우와. 이렇게 대화가 안 돼도 여러분 저희는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망설이지 마세요. 조금만 생각은 해보세요. 그건 내가 할 소리. 감사하고 있나 X들. 자 여러분 얘를 여기 다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지? 아 맛있어 보여. 개뜨뜨미지근하네 진짜.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자 여러분 카레를 한다고 했는데 카레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녀석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맛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어 보여? 아 일단 새우의 비린내는 좀 없어졌고 굉장히 그냥 담백한 냄새가 납니다.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우 야 이거는 소금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니 왜냐면은 튀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물 개짤걸? 물에다가 끓여버릴 생각을 못해가지고 지금 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뭐 찍어 먹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탱탱하게 이렇게 어묵처럼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되게 진득하게 이렇게 지점토를 크게 개쳐먹는 그런 기분. 어떻게 만드는지 안 봤어? 봤어. 이게 맞는데 새우가 달라. 차라리 튀겼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튀기기 싫고 끓여서 만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 경험입니다. 이것도 다 배우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 하기에는 최고의 맛이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 먹어봤는데 된장 맛 안 나는 메주를 통째로 씹어 처먹는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카레랑 하면은 그래도 조금 맛있을 것 같거든요. 카레랑 바로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너 한번 먹어볼래? 아니,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자, 여러분 이 그릇에다가 로뚜기 오시고 자 여기 그거 왜 그렇게 예쁘게 까는 거지 이제. 안 예쁘고 아까 더 예뻤는데. 아니 아니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옆에 새우볼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이거야 은혜야. 뭔지 알지? 하이라이스처럼.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바로 카레 하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라구. 라... 내가 할게.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라구 자, 여러분. 라구 아, 조용히 좀 해봐. 아가리 좀 당겨 여물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카레 하면 뭐야? 그렇죠, 바로 라루라레. 뜯어봐서 자, 여러분 피쉬볼에다가 이렇게 덮는 거예요. 피쉬볼 아니다. 아, 쉬림프볼에다가 이렇게 딱 덮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요거 바로 띠리리리리 띠 열어봐서 들어가라. 닫아봐서 자, 그리고 1분 정도 맞다. 1분 1분이네요. 아 진짜 티키타카 안 되네. 뭔데? 아 모르는 거구나. 그럼 찍어봐 한번. 1분이네요. 예. 잘해 잘했어. 뭔데? 1. 아 비슷하네. 뭘? 요 정도면 다 됐다. 띵. 그리고 바로 열어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새우볼 카레라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야 나 찍어 나. 저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카레 먼저 먹어볼게요. 아... 너 뭐라 할 줄 알았다. 아니 카레를 아니 그걸 왜 먹는 거야. 사실 아까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나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새우라서. 라가리 워밍 한번 해볼게요. 초베름. 오늘 그냥 약간 꼴뱅이 싫은 컨셉이야? 어 맞아. 다음 거 바로 먹어볼게요. 여기 똑 잘라가지고 오 뭐야 괜찮을 것 같은데? 카레 이렇게 최대한 비빌게요. 그리고 밥이랑 같이 안 먹고 요거만 딱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아까 해서 소스 딱 첨가한 겁니다. 먹어볼게요. 초베름. 너무 맛있는데? 카레랑 합치면 맛이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어울려요, 그냥. 아까는 진짜 너무 싱거워가지고 제가 뭐라 말을 못하는 그런 정도였고 지금 요거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근데 새우맛도 나가지고 진짜 괜찮아요. 근데 민물새우의 껍질 있죠? 생각보다 억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결리는 게 있는데 그거 빼고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감자 딱 해가지고 밥 딱 올려서 이거 먹어볼게요. 아니, 저기요. 아니, 잘 좀 집어봐. 아, 감자야. 너도 X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금. 땡큐. 자,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 진짜 괜찮아 언니야. 근데 조금 더 땅땅해가지고 식감이 피시볼처럼 살짝 어묵처럼이라도 잘 비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식감은 아니죠. 지점토 식감이에요. 징 뭔지 알지? 그래서 그렇게 식감에 대해서는 별론데 맛은 은은한 새우향이 나서 진짜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큰 거 한번 먹어봐야죠. 밥이랑 살짝 해서 저오 오, 괜찮지? 자 여러분 바로 이거 먹어볼게요. 초배. 오빠 배터리 없어. 배터리 응? 없어. 응? 배터리 없어. 배터리 없어.